21,900 심아. 오케이, 절로 간다. 근데 사실 얘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8티어가 원래 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8인치 달고 대순 분산은 조금 그렇긴 해. 아우. 아니 1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그 하를 넘은 주포 집탄만 고쳐도 돼 어느 정도. 주포 집탄이 너무 엇가야. 관통력도 구린데 뭐 철갑에 보정도 없고 독일 거 그대로 쓰면서 고폭탄도 나름 구린 편에 속하고. 왜 하를럼을 대순으로 한 거지? 대순이 아닌데 왜 페트로는 대순이 아니지? 스탈린그라드 선행 설계인데 왜 리가도 대순이 아니지? 스탈린그라드 설계 아닌데? 완전 비패식 아니냐? 물론 하를럼이 대신 30mm 장갑이랑 40초 힐반 이런 걸 받긴 했는데 또 자세히 들어가면 크론슈타트... 아 걔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. 스탈린은 중순양함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 아 소련은 스탈린을 순양함 중순양함 계획으로 해놨기 때문에. 근데 얘네 이거 그 공습이 잠수함 그리 잘 잡는다면서.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잡는다던데 잠수함들을. 네덜란드 순양함들은 여기 한미가 너무 못생겼어. 그것만 고쳐주면 참 좋겠다. 떨구기 전까지 두 마리 떨어졌나? 두 발. 얘 뭐에서 갔던 거니? 공격? 님들은 그 레후 전킵 어떨 것 같아요? 괜찮을 것 같음? 지금 짬레는 아키즈키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? 아, 괜히 썼나? 괜히 썼네. 잡았으면 됐지, 잠수함. 아, 잠수함. 축함. 치욕을 남길 수 있었는데.
이쪽으로 다시 꺾으시죠. 아, 안 꺾네. 빨리 죽여. 오이 겁나 아파. 제 어뢰 발사관 하나 남아있지 않나? 빨리 초저. 야마트인데? 예스. 내가 잡았네? 너무 아프다. 폭뢰를 활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. 여기로 나가면 스몰렌스크가 날 볼까? 여기 있을 텐데. 저기 있으면 날 안 보겠다. 버붕이한테 쐈고. 아, 선디샷 너무 좋아. 이거 끄겠죠? 뭐 엄청 세게 맞았네. 지금 수리반이랑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. 죽었다는. 얘네 왜 배 까고 다녀요? 내가 잠수함 아 뭐야 전화 많다니까. 날 보는 걸 아무도 못 보게 됐네. 카오를 보여다오. 제기랄. 시타 하나의 관통. 카오는 왜 계속 배를 까는 것이지? 저것이 봉사 정신. 백간다 잘 봐라.
폭탄? 아니 정작 폭탄은 7개밖에 못 맞췄네. 근데 나 4킬이나 주워 먹음. 이것이 킬 결정력? 아마 7만 9천들이 한계 같다. 쟤네가 너무 멀리 있네. 근데 왜 들킨 거지 아까? 스몰렘? 연막 피탐이 심한테 걸렸나?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. 아 진짜 반스펙에 타기 쾌적하긴 함. 네덜란드배 좋아했다면 얘 진짜 뽑아도 후회 안 할 듯? 연구처인 게 문제긴 하지만. 초기 진입 장벽이 좀 그렇지. 뽑기만 하면 괜찮긴 함. 아 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게임 끝났다. 아 쟤네 저기서 뭐 하는 걸까? 어 1등 했네요. 심지어. 개선은 뭘 했길래? 아무것도 안 했나 보네.